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3위 공개합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호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하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의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그래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고 나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아,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의 도사리는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동남이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 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이야,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치안도 안 되는 데가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 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요.